술이나 모든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 피드를 테러하는 지인이 몇 명 있거든요. 심리가 혹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님께서 혹시 그런 거 올리시는 편이신가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네에서 스테디 PT라는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하재용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부터 작년까지 샵을 계속 출전해오고 있는 운동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헬스라는 종목은 이용할 수 있는데 또 의지가 좀 부족해서 운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서 단기간에라도 좀 변화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요새는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70% 내지 80% 정도의 목적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근육량 개선을 위해 찾아오신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주당 2회 내지 3회 정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트레이너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경력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용이 아깝지 않은 트레이너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투자하는 게 좀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자격 사항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발급 자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대표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고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소년 스포츠 지도사와 같이 대상별 되어져 있는 자격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을 때 하나하나 캐묻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알아보고 있는 센터들의 트레이너의 경력 사항이나 자격 사항을 서면으로도 받아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500 이상 언더아머 금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약간 언더아머라는 브랜드 자체를 스포츠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약간 운동을 잘하는 또는 많이 한 분들이 입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문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장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 또한 3대 500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3대 500이 안 되어서 제가 언더아머 입고 있습니다. 그럼요. 뭐 돈만 있으면 운동 단위가 가장 큰 종목들에 속합니다. 관절의 각이 큰 동작들이 보통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라서 높은 중량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맛만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눈빛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앉고 서고 하는 스쿼트 동작에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외로 움직이기 전의 과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발의 위치 체크하면서 천천히 한번 앉아볼까요? 쭉 앉을 때 엉덩이 뒤로 빠지고 앉아주고 올려주고요. 호흡 후 힙 뒤로 빠지면서 앉아주고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자, 앞에 가셔서 발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셔서 놓아주시고요. 어깨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식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닭가슴살, 고구마 정도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똑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 두 음식인지. 그 음식들이 아무래도 섭취라든지 보관이 간편한 편입니다. 고구마라든지 닭가슴살은 미리 통으로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2-3일치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점심을 먹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라탕 괜찮습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괜찮습니까? 점심에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체중에서 차지하는 근육과 지방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저희가 보기에도 이 두 가지의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어떤 동작을 한번 네, 이제 저희가 동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단위 운동에 해당되는 스쿼트 운동을 먼저 해볼 건데요. 스쿼트란 동작은 주저앉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동작을 일단 한번 볼까요? 손은 이렇게 가슴 앞에 모아주시고요. 그다음 발의 보폭을 설정해 주시고 하나 앉으셨다가요. 올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아까 인바디상에서는 제가 좀 운동이 필요한 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고관절 가동이 많이 좀 제한이 되어져 있으세요. 견갑대의 위치라든지 어깨 높낮이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왼쪽에 있어서는 좀 더 높은 반면에 우측편에서는 어깨가 좀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날개뼈 움직임이라든지 팔이랑 날개뼈의 조화를 계속 강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관절 가동을 계속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왼팔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넘긴다 생각해 볼게요. 쭉 한번 넘겨볼까요? 그렇죠. 아까 좌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팔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꾸만 했는데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라는 자세인데요. 이 익스텐션 패드 위에 발등을 올려주시고요. 양쪽 팔의 앞뒤라든지 좌우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좀 스트레칭 시킨다는 느낌으로 낮춰주셨다가요. 다시 들어주시고 낮추면서 오 자세 좋습니다. 조금만 일단 자세 풀지 말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확실히 이제 옆에서 이제 저를 서포팅 해주시는 분이 계신 상태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시청각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작년에 나보다 내가 몸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 또는 내가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되겠다, 온전히 나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주신다면 아마 꾸준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 좋습니다. 제일 처음 많이 듣는 말이 옛날엔 안 이랬는데, 원래 이제 몸이 사실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면 대표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옛날에 이랬으면 옛날에 이랬으면 너무